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주호에 위치한 양자산 계곡의 멋진 청정수 계곡물이 적혀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981평이 되겠습니다. 언제 봐도 시원한 계곡물이죠. 물소리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양자산 계곡만 하더라도 청정 계곡인데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총토지면적 981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토지면적이죠. 자, 보십시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양자산입니다. 본부동산으로부터 성남까지는 승용차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연수원 시설, 또 수련원 시설, 고급 별장, 휴양지 영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멋진 양자산 자락에 1년 4계절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됐습니다. 양자산, 보기만 해도 멋있죠? 등산 코스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수도권 내에 가까운 그런 등산 코스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981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981평 상당히 큰 토지입니다. 보십시오. 물소리, 언제 들어도 기능이 따로 없네요. 머리가 맑아지죠? 이렇게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거의 40분 이내에 있는 아주 멋진 계획관리지역 청정 계곡물 역한 부동산입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랗게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부동산 양자산 자락에 있는 부동산이고요. 성남, 경기, 광주, 그리고 이포, 곤지암 등 사통팔달 교통이 아주 양호합니다. 도로는 현재 곤지암과 양평 간 4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로부터 동서울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곤지암 전철역까지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에서 40%, 용적률 100%죠.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제1종 군생, 2종 군생 가능하고요. 의료시설,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곳을 주변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양자산 산자락에 청정 1년 4계절 끊이지 않는 계곡물, 수련원 시설, 연수원 시설, 그리고 휴양소 시설, 고급 별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멋진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접혀 있으며 4m 포장 도로도 있고요. 주변 지역이 아주 수려한 산세, 고목으로 이어 있는 멋진 자연 숲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널찍한 입구가 있죠. 그리고 정자각으로부터 계곡에 이르기까지 아주 부동산이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자산 청정 계곡에 접혀있는 멋진 천원 힐링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981평인데요.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니까요. 건폐율 40%의 제가 용적률 100%죠. 여기 사장님 와보니까요, 이 소나무 이거, 와, 이거 진짜 무지하게 오래 묵은 소나무인데, 기가 막히네. 이거 한몇년 정도 됐을까요? 한 12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으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모양이 너무 멋있다. 야,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산북리, 산북면 산북면, 주월이 주월이, 이산 이름이 뭐죠? 뒤에. 양자산일 때 청정적이네요, 여기가. 와, 계곡 물살과 너무 좋아요. 여기 바로 밑에가 바로 계곡이네요. 계곡에 100몇 미터 붙어 있죠. 야, 아주 뭐 엄청납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계곡이죠? 여기 계곡에 이게. 예, 계곡 한번 내려가 보죠, 뭐. 야, 이 계단도 참 멋지게 놓으셨네. 여름에 이 계곡. 아, 참 좋은데. 조금 밤나무가 예, 저희 이제 벚나무가 있고, 이 위에 또 밤나무, 단풍나무 해서, 야, 이 경관이 참 좋다. 여름에 여기 물 엄청 많이 내려가죠? 물이 많아요. 예. 7년 내 물이 있어요. 이 산이, 아까, 양자산. 양자산? 이 양자산에는 그 등산 코스도 유명하던데. 많아요. 그러죠? 1시간, 2시간 뭐 코스 많아서 그렇죠. 야, 여기는 아주 완전히 그 별장을 만들어 놓으셨네. 정자. 정자각도 아주 잘 위치를 잡았고,
뭐 이거 바로 문으로 들어가죠. 예, 이쪽에서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네 여기. 예. 야. 와, 여기 회장님 그 이 토지 특징은 이 계곡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네요. 야, 근데 물이 아주 물소리가 대단하네. 깔끔하게 잘 지셨네. 이게 그러니까 총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평 정도. 40평 정도. 여기에도 방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방이 여기 또 하나 있는 세 개. 그리고 옆에도 방이 하나 더 있네. 방에는 저 밖에 가려. 아, 여기는 창밖에 그냥 풍광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네. 야, 여기는 아주 그냥 뭐 밖에 풍광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었네. 이거 잘 만드셨네. 겨울에도 이거 따뜻하겠는데. 따뜻해. 예. 여기서는 뭐 밖에 풍광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아, 이 방에는 이 주택에는 이제 화장실이 두 개네요, 그죠? 네, 예,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주방이 이쪽에 있네요, 여기. 네, 주방이 이쪽에 돼 있고. 이거도 대지 조성이 돼 있고요. 대지 300평. 대지 300평 조성이 돼 있고. 컨테이너 데까지네, 그죠? 예. 여긴 추가 건축을 해도 되는 부분이네. 아, 그러면 되지. 예. 아, 산세가 참 좋으네. 참 산세가 좋으네, 여기가. 이야, 멋지네. 자,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 대신분과의 상세한 부동산 내부를 설명을 드리셨습니다. 본부동산으로부터 동서울까지는 승용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 건경천철역까지도 승용차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는 가깝고 양호한 부동산입니다. 언제 들어도 물소리 참 좋죠. 가슴이 풀리고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성남까지도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양평 KTX까지도 승용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제가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연수원 시설, 수련원 시설, 그리고 고급 별장, 휴양소, 요양원 시설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계획관리적이고 동서울까지도 승용차로 20분 플러스만을 걸리고 그리고 성남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까지도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부동산이죠. 문제는 이것이 본 구고하고 하천부지에 약 한 200에서 250평 정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주월에 위치한 양자산 계곡에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청정 계곡물과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981평과 전원주택 한 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련원 시설, 연수원 시설, 고급 별장, 휴양소 요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고요. 이곳으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